안녕하세요. 아트조아 채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수요일, 제가 배우는 고급반 수어 수료식이 있었고요. 일찍 도착을 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한껏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수료식이 시작이 되었고요. 단장님께서 갑자기 장미꽃을 선물로 주셔서 더 화기애애한 그런 수료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집사님도 저와 같이 고급반을 수료하게 되었고요. 저희 선생님이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신데요. 따로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또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질세라 얼른 달려가서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받으셔야죠. 다른 때보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도 함께 촬영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중급반 졸업할 때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대면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너무 좋아서 꽃을 들고 이렇게 한껏 들떠 있습니다. 집사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저희 둘이 이렇게 자축 파티를 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지베른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카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이다 보니까 예쁜 컵에다가 항상 먹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일회용 컵에다가 어쩔 수 없이 먹긴 했지만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는 통역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4월 13일에 있을 저희 고급반 졸업생 특송이 있는데요. 그 특송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각자 집에서 연습을 하고요. 촬영을 해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4월 13일에 미랄 예배에 이 특송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따로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고요. 저 혼자 찍은 것만 현재 올라가 있지요. 둘이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을 솔로 파트로 넣다가 후렴 부분에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